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윤미향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신상털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옹호하고 나서서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네. 울리고 또 네. 감동을 시켰습니다. 가슴 아팠죠. 그 분노, 네. 절규 네. 이런 것을 보고도 이해찬 대표는 전혀 감동을 받지 않은 모양이에요.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민심에 역행?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좀 요점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판단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미향 당선자에게 하는 소리, 예. 또 하나는 국민에게 하는 소리, 예.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미향 당선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그 과정을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지금 정의연 같은 정대협, 이라는 시민단체는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사회 도약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자성이 필요하다. 즉 국민들한테는 반성해라. 윤미향한테는 굴복하지 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두 줄로 이야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해찬 대표 인식이 어떤 인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윤미향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네. 이게 무슨 신상털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를 네. 보수 우파가 뭐 이렇게 악용을 한다는데 이 문제를 보수 우파가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피해의 당사자인 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를 했고 네네. 또 그 이전에도 신미자 할머니인가요? 네. 이런 분들도 유서를 통해서 네. 많이 제기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용수 할머니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매듭을 짓고 가야겠다 해서 이 얘기를 더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니 3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이 네. 국고지원금도 있습니다만 성금 후원금들 이렇게 다 공시에서 누락되는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도저히 누가 그것을 무슨 신상털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자,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점 지금 정확하게 아주 진짜 이 오늘 이해찬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미향과 국민한테 하는 소리는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뭐가 빠졌습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을 지금 집중한 건 뭐냐면 네. 그 전에 무슨 신상털기식 보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생중계로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정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게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최고위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고 신상털기식 보도.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로 가고 우파들의 악용 대상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저도 사실 음모론을 좀 제기합니다. 저 당당하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해찬 대표가 5월 11일 날 처음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월 11일은 어떤 날이냐면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사흘 만에 막 그 이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되니까 이해찬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도 왜 최고위에서 이 아마도 윤미향 당선자를 어떻게 하나부터 해갖고 기자들이 몰렸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무 관청들이 조사에 들어갔다. 예. 그거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순간들이 참 그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2차, 3차 계속 언론들이 이제 뭐 하면서 쉼터 문제가 나왔어요. 쉼터 문제가 나오고 막 악화되면서 기사 보도에 따르면 윤미향이 남인순을 통해서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순이 이해찬 대표한테, 남인순이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한테. 그동안 뭐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죠. 그렇죠. 그렇죠.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한테 윤미향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해명하더라. 라는 걸 전했답니다. 그건 보고서를 전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남인순이 구두로 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보고서로 했든, 구두로 했든, 남인순이가 이 윤미향의 얘기를 전달한 순간, 이해찬이 그걸 듣자마자, 그날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다 입 다물어라.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국민들 반성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왜 반성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수님께 제가 이 상황에서 그럼 남인순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윤미향이 지금 사회 방도가 있다. 윤미향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했을 텐데 저는 거기 그 대목에서 이겁니다. 음모론입니다. 자, 그러면 윤미향이 살 길은 두 가지입니다. 윤미향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다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럼 윤미향이 지금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의혹을 밝히는 겁니다. 자료 여기 다 있어. 너네 뭐 쉼터? 나 이렇게 했어. 봐, 자료 거예요. 봐. 밝히면 되죠. 뭐 영수증 다 있거든. 네. 너네 이제 죽었어. 너 언론들 다 죽었어. 하면 끝납니다. 자, 근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 즉, 이 사람이나 정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그 이 해명이나 이걸 보면 영수증 같은 거 없고요. 받은 돈 전부 다 그 저 이 저 저 저 친북 단체들이나 아니면 민노총이나 이런 데 다 나눠 가졌잖아요. 예. 그게 영수증이 있습니까? 뭐 증명 못 해요. 그런 거 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경우 1번은 저는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 그게 있었을 경우는 벌써 했죠. 뭐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 길 두 번째는 뭘까요?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첫 번째는 공작 들어갔어요. 뭐냐, 이용수 할머니한테 안아주고 용서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렇죠. 끝납니다. 네. 그거 실패했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용수 할머니를 탄핵하는 거다. 여기서의 탄핵은 어떤 의미냐면 증언을 탄핵하는 것,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지금 뭐 김원준이라든가 예. 최민희 전 의원 등 소위 친여 나팔수들이 전부 동원돼가지고 네. 이용수 할머니를 지금 폄훼 내지는 또 그 문파들이 네, 네. 조롱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영 논리로 가자는 것이죠. 예. 윤명희가 처음에 재기한 것도 조국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진행됐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그 김어준을 비롯해서 많은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것 이용수 할머니가 기억도 왜곡되고 아니면 뭐 주위 사람들이 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 마지막 탄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 음모론입니다. 전 왜 그러냐면 이 사건 터지자마자 윤미향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온 말이 이겁니다. 저 기억해요. 92년도에 윤미향 할머니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 사연인데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연결이 될까? 왜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달려와서 윤미향 당선자한테 아니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했더니 첫 번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거예요. 친구인 것처럼 해서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제일 처음 해요. 그러니까. 예. 마치 이용수 할머니가 가짜인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쓱
흘린 거죠. 예. 그것도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때 아주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굳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합니다. 92년도에 내가 5월 29일인가요?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가서 아까 이 전화를 걸어서 내 사연인 걸 차마 얘기 못하고 친구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나흘 후에 나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모금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윤미향이가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해찬은 뭘 믿고 이렇게 끝까지 갈까? 마지막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정 마지막까지 몰릴 때는 이용수 할머니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신뢰도 또 이용수 할머니를 폄하해가지고 예.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지금 무도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용수 할머니의 배우가 있다. 네. 음모론, 배우론을 예.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그냥 몇 사람 놓고 한 게 아니에요. 내외신 기자를 놓고 또 일부 생중계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네. 그게 다 공감을 했어요. 이해찬 대표는 오늘도 그랬대요.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 보도를 통해 갖고 이렇게 지금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는 본질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정대협이라든가 정의기억연대 그런 활동 방식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징후만 붙인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아주 본질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이용수 할머니는 잘 몰라요. 다만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예. 어디서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는데 할머니 자태를 하나도 안 쓰고 예.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가장 큰 그 줄거리의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그냥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어찌서 본질 문제하고 다른 것이고 과장 보도라고 하는 건지 이해찬 대표가 왜 이렇게 지금 윤미향한테 집착을 하는지. 그러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어쨌든 음모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윤미향이가 뭔가 터트릴 거를 믿고 있다. 윤미향이가 반격을 할 거다. 이 반격이 먹힐 거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해찬은 이렇게 얘기 못한다. 그게 무엇인지는 제 생각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어떻게든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작업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해찬이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게 본질이에요. 도리어 자기가 지금 본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질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본질은 이겁니다. 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이렇게 들고 이거 그 일단 기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 다 읽어봤더니요.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아주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논리 정연하겠습니다. 그렇죠. 일곱 개 항목이잖아요.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정부에 대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2015년 그 협상 파기한 뒤로 한일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협상 파기한 뒤로 네. 방치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1번 항목이 그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느냐.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럼 그다음에 여섯 개 항목은 뭐냐면 정의연, 정대협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의 어떤 방식이 잘못됐다. 이 방식은 세 가지 원칙.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30년 역사를 승계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방식의 단체를 만들어라 라는 게 일곱 개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정의연 더 이상 못한다. 그 정신이라든지 과정을 승계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새로운 기구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교수님 저 음모론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은 완전히 음모론입니다. 자 이해찬 왜 이럴까요? 김호준은 왜 이럴까요? 그 본질이 뭐냐면 정의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게 되잖아요. 투명한 거. 근데 지금까지 이쪽은 자기네들의 하나의 어떤 이너서클이었잖아요. 예. 정의연이. 근데 외부에서 투명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투명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투명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질적인 전혀 다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 이거를 그 투명하게 안 하고 지금 그게 밝혀지는 게 두려울까요? 저는 자금의 흐름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50억이 넘는, 수십억 원이 넘는 돈 어디로 갔나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요, 그 시민단체니 뭐니 다 나눠가졌어요. 정 의원은 못 건드렸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는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눈 쳐다보고, 야, 이거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이렇게 됐는데, 정 의원한테 그랬다가는, 너 친일이지? 너 위안부 할머니 지금 저기 반대하는 극우파지? 이 언론도요, 저정 의원은 똑바로 눈도 못 마주쳤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돈 중에 지금 저그 국회의원 중에 시민단체 출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해 버리면은 그렇죠. 완전히 지금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기관들이 아니,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친 사람 돈이 다친 있다고 사람이 아주 봅니다. 수두룩한 거 아,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렇죠. 저는 이 돈의 흐름, 왜 이나영이라는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표독스럽게 기자들 앞에 나서서 너네 지금 역사책이라도 읽고 그런 질문 하는 거니? 조선일보 질문하지 마, 너네. 이렇게 막, 호통을 쳤잖아요? 이유가 딱 호통 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어떤 단체가 무슨 돈 들어온 거 얘기해. 그리고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기 익명으로 돈 보낸 사람들 그거 안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난리를 쳤죠? 돈의 흐름을 파악 못하게 하려고요. 저는 이게 자기네들이 지금 지켜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이해찬 오늘 최고위에서 국민들 감정을 생각 안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이해찬이가 며칠 전 노무현 11주기 추도식에서 검은 그림자가 지금도 오름그린다, 심하다고 본인이 직접 입으로는 안 했지만 그렇죠. 추도사의 내용은 이미 기자들한테 릴레이스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 요거를 지금 말하자면은 윤미향 사건의 이 우파들이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본것 아닌가 그렇죠. 보여지고 또 아직까지는 정치 자금은 안 갔지만 언젠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착수했기 때문에 검찰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그때도 이해를 했어요. 아, 검찰한테 너희들 조국 그렇게 했지. 이제 윤미향 또 달라들어? 그거 용납 못 해. 이 이야기를 검은 그림자가 검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목을 하면서 경고를 날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생각과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거 자꾸 지금 저 라임이라든지 신라젠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지금 라임이나 신라젠보다 이게 급하거든요. 이 당장 사람들은. 급하죠. 이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자꾸 윤미향 당선인을 제명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정 의원을 지금 이렇게 목매달아서 최민희 같은 사람들이 왜 지 욕먹을 거 알면서 달려들어서 몸빵을 하면서 지금 방어를 하느냐? 윤미향 개인이 아니거든요. 정 의원의 이 자금들, 이 국민 성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밝혀지면 지네들도 뭔가 그게 문제가 정치 있다.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정말 충분하다는 정치권이 거죠.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사적으로 막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저는 그런데 자기는 자기들이 그런 오해를 지금 주면서 이것을 무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는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 곽상도 의원 혼자 그냥 혼자서 원맨 어떻게 보면은 쇼를 할까 활동을 하는 정도이지 당 차원에서 무슨 뭐 대단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렇죠. 있지 이거 않습니까? 지금 직호가 적자해갖고 그거 할 여력도 없어요. 예, 통합당이 그러니까 밝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우파가 누가 무슨 악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곽상도 의원이 자기 보좌관들이 그렇게 힘들 거다. 왜냐면 매일 밤을 새면서 이거 혹시나 저기 공격 대상이 될까 봐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서 이번에 대어를 낚은 거 있잖아. 다섯째 문제.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최민희나 이해찬이 그거요. 윤미향이 국회의원 나온다고 했을 때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올린 자료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료에 다섯째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해갖고 다섯째 샀는데 그 다섯째를 산 과정을 봤더니 그거 다 드러나 있잖아요. 대출 안 했어요. 다 현금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만 어떻게 보면 좀 강경 입장인 것 같아요.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함구령을 내려는 놨지만 최근에 또이 이용수 할머니 그런 기자회견 이후에 강창일 의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윤미향을 옹호하던 또
또 남인순 씨도 남인순 최고위원도 입장이 약간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윤미향이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에는 뭐 아예 그냥 탁 방어막을 치더니 그리고 상당수 의원들의 입장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의 생각과 지도부 생각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지도부 생각이란 것은 결국은 자기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저쪽에 BH 청와대 쪽의 생각도 같은 흐름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연스럽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게이 저기 얘기 여론조사 얘기를 지금 좀 예, 해봐야 지금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 여론조사 오마이뉴스 진범매체입니다. 그리고 또 리얼미터 요즘 뭐 리얼미터가 완전히 그 저희 하잖아요. 그 아시죠? 뭐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속에서 윤미향이 사퇴해야 된다가 51%입니다. 사퇴하지 말아야 될 때가 30%대인데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국정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 물어보니까 45대 4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리어 반대,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훨씬 많아요. 사퇴한다가.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퇴해야 된다가 더 많은데 이쪽 친문 그룹은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더 많다. 그 괴리 속에서 이해찬은 이쪽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지금 조사한 것 보면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4%예요. 우리 국민 중에 전체 국민 중에 7명에 10명 중에 7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요. 얼마 전에 RN 서치에서도 네네 이야기 그 근데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50% 50% 대였어요. 60%가 조금 못 됐어요. 근데 훨씬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은 RN서치와 더군다나 그때도 리얼미터의 어떤 보면은 그이 성향을 보면 리얼미터가 훨씬 더 좌측인데도 훨씬 불구하고 좌측이죠.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RN 서치 조사에도 20대가 가장 높더라고. 네네 이번 조사에도 보면 20대는 80%가 그렇죠. 넘어요. 평균보다 훨씬 높죠. 80%가 넘는 사람이 사퇴해야 한다는 거고. 네, 30대도 그렇습니다. 30대도 평균보다 높아요. 75.1%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다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 쪽을 말하자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윤미향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진보층도 57.1%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도 51.2%가 사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나머지가 전부가 아니고 모른다도 있고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었고 나머지 사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20%도 될까 말까예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 이상 3배 정도가 말하자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지금 이해찬이는 국민한테 자성을 하라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한70% 이상이 사퇴해야 한다는데 그 사퇴하는 국민들을 자성을 하고 반성해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반성해라. 그. 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아니, 그러게요. 국민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압승한 그 국민들은 또 무슨 국민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그때는 지지하는 정말 사람들도. 위대한 국민들이고 지혜로운 국민들이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그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우리 국민들이 더군다나 여론 여권 매체 아닙니까? 친여 그렇죠. 매체에서 조사한 데서도 이렇게 나오는 판인데 그렇죠. 그런 국민들한테 자성을 한다는 게 정말 국민을 가르쳐려 들은 것인지 승리에 취해갖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제 완전히 뭐 정신줄을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해찬 어쨌든 능구렁이 아니 뭐 왕구렁이죠 구렁이 같은 정말 그이 순수 뭐 이런 것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왜 이럴까 이게 뭐 노망일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반격이 가능하다 반격이 가능하다고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본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이렇게 못한다 반성해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합니까 아니 거꾸로 이게 뉘앙스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 게 처음에 압승했을 때 겸손해라 국민 위대하다 이렇게 겸손했던 그 모두가 지금은 완전히 오만하다. 갑자기 이렇게 반성하라 이렇게 이 공격적인 어떤 태도로 나온다. 저는 어찌됐든 남인순이가 오늘 입장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남인순이 얘기는 이거예요. 윤미향이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윤미향이 나서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얘기고 이게 뭔가 반격 카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인심과 강창일은 좀 달라요. 강창일은 사실 이 핵심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남인심과 윤미향은 지네들 옛날부터 뭐 옛날부터 불출마도 선언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렇죠. 남인순 얘기는 이 윤미향이 지금 기자회견 할 거야. 그거 지켜봐야 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반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나는 뭘 믿고 이해찬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까지도 할머니의 그런 또렷한 기억력 또 논리 정연함에 아주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보낸 거 아닙니까? 네. 화이팅 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렇다 한다면은 박지원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민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박지원 같은 분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찬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덮고 가자. 그렇죠. 깔아뭉개고 가자. 이쪽으로 지금 여권 핵심부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은 뭉개고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지금 가르치려 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김어준 못지않게 냄새를 좀 맡거든요. 이 예. 냄새 납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가 살려고 이용수 할머니를 그 타깃으로 해서 윤미향이가 만약 마지막 수를 둔다 그러면 그 수는 민주당과 함께 몰락하는 길일 것이다. 예. 이미 국민들은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이용수 할머니의 닥친 상황 30년 동안에 한 이걸 봤거든요. 예. 어떻게 뭐 어떤 술수를 쓰더라도 국민들의 마음 한꺼번에 그렇게 또다시 바뀐다. 민주당 지지하고 윤미향 지지하고 이용수 할머니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오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동감을 표시를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 수뇌부 하는 것을 보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부르도자로도 못 막는 사태로 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민심에 역행하고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이런 권력은 결국 그 말로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